어제 이춘희 세종시장이 비를 맞으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전해드렸죠.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다루는 것에 여야 모두 냉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달 중 국회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결국 내년 대선 과정에서 충청권 공약이 될 것이 분명한데 과거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셈이어서 충청권의 분노까지 불러올 전망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세종시 시민단체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에 이어 6월 국회 내 국회법 통과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로 여야가 법 통과를 합의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시민단체는 6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국회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국회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행정상의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세종시 국회의사당이 건립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여야가 또다시 내년 대선 의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2017년 대선의 되풀이에 그치게 됩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세종시 국회 분원을 약속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회 세종 전체 이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세종시 국회 이전에 동의했습니다. 만일 내년 공약에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가 또다시 포함된다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건립 의미는 퇴색되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공수표만 남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대선인데 이것을 다 약속을 해놓고 하나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더 늦어져서는 곤란하다. 정치권 스스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했던 일인 만큼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